아, 오늘 두 명이 최강 소방관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또 여기 경기 소방학교에서 또 협조해줘가지고 소방학교에 왔습니다. 네, 복장 보세요. 전투하는 복장으로 입어가지고. 진짜 만만해, 준비를 하고 왔어, 참. 떨어뜨려놓고 살아남을 자신 있으면 살아남을 뭐 자신 있으니까 움직이든 날아다니든 자신 있는 여기 특전사 후배고 저랑 구조대 생활을 같이 했어요. 지금은 경기도 소방학교 또 교관으로. 와, 교관님이셨어요. 임용하고 나서 원래 10년 정도 걸리는데 제가 4년 만에 두 개급 진급을 했어요. 정말 빠른 거거든요, 4년 만에 한 개. 근데 여기 있는 영석이도 4년 만에 두 개급 진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진급을 할 때 특진을 했는데 그때 체험 코치 누구였어? 범사경영이었어요. 최강 소방 체험에서 좀 부상 위험이 있어가지고 영석이가 직접 나와서 좀 안전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장비 세팅부터 좀 해서 바로 이제 시작하자. 준비됐지? 쉽진 않아. 지금 이러고 입고 있으니까 지금 약간 갑옷 입은 느낌? 또 뭐였습니까? 언제 또 이런 거 입어보겠습니까? 방어복이 제가 입던 거랑 좀 바뀌었어요. 조금씩 이제 발전을 계속 해나가니까 일단 오늘 처음 연습할 게 수감말기 포스말이. 아 이렇게 하면 바로 혼나요 선배들. 연습 딱 한 번씩만 하고 바로 시합할 거예요. 시합 이게 굴리고 나가. 근데 여기서 좀씩 커지고 속도 붙으면 이제 굴리고 나가는 거. 근데 여기서 또 삐져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통이 안 들어가. 나는 이렇게 쳐. 굴리면 쳐봐. 이렇게 꿀팁 하나 더. 마음이 급해서 내 다리가 먼저 나간다 그럼 절대 안 돼. 얘는 내 항상 내 눈앞에 놔둬야 돼. 급하게 해서 엉키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 뛰어와서 이거 낚아채서 두 개 해서 저 중앙까지 뛰어갈 거야. 아, 근데 여기다 넣으면 돼. 오케이?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사다리 전개. 실제로 소방관들이 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하는 대로 알려줄게. 이걸 가로대라고 해. 두 번째 걸 잡아. 들어 올려. 그냥 밑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한 칸씩. 반대 세웠지? 그럼 다리 하나 올리고, 무릎을 기대. 끈이 하나 나와 있을 거야. 이걸 잡고, 들어 올리면서 끈을 당기는 거. 기댄 상태에서 얘만 당기면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우리가 걸리면 보고 손 놔. 이걸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내릴 거야. 이게 전개가 끝이고 다시 회수. 시합한다고 확 나오면 손 다친다. 조심 내려놓고 역순. 두 번째 바로 돼서 내려놓으면 돼. 손 조심. 역순. 오케이. 그럼 끝. 어이, 잘하네. 둘 다 잘해요. 처음 했는데 한 번에 성공했어. 이거 끝났다. 여기 캐트비 하나에 16kg. 와. 두 개 들고 이제 이동. 비동. 여기 칸에다가 넣는 거예요. 지금 하면 이명구조가 시작됩니다. 이건 진짜 빡세요. 75kg. 방화복에 하네스 착용해놨으니까 거의 80kg. 이거를, 아이고, 일단 시합해야 되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기만의 방법대로 저 꽃가를 돌고 오면 돼. 여기를 잡고 끌어. 꼭 안 들고 끌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인명구조인데 저 돌아와가지고 내팽개치면 안 되겠지. 여기까지 돌아와서 발이 넘어야 돼, 여기. 발 넘으면 조심 내려놓으면 여기는 통과.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따가 힘들 거예요. 내려놓고 또 여기 와서 여기를 기어가든 오리걸음으로 가든 우리는 이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해봤는데 지금 천장을 다 뚫어놔가지고 최강 소방관 종목에 넣었어. 근데 경기도 소방학교 신규 임용자들이 하는 거. 되게 좁은 구간도 이제 막 등지 외고 활동을 하니까 이 문으로 통과 나와서 계단을 올라갈 거야. 올라가서 이걸 잡아 올리면 돼. 와씨. 이게 한참 걸리네. 이게 최강 소방 플러스 경기도 소방학교 신규 임용자들이 하는 전문 체력을 합쳐놓은 거야.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네, 벌써 못 풀렸어 지금. 아, 2대1? 우리나라 전 세계인데. 무릎. 제가 무릎 지금 수술한 지 두 달하고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캐트벨까지 한 명이 하고, 네. 인명구조부터. 아. 왼쪽 10바퀴, 오른쪽 10바퀴. 자로 걸로. 10바퀴. 추운 거 진짜 싫어하시는데, 제가 한번 옷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파이팅. 힘들어. 체인지 계속 고생했습니다. 아야. 아이씨, 죽을 뻔했어. 와, 마지막 뽑았는데. 와, 진짜 무서워. 뒤로가 넓었으면 젖을 수도 있어요. 난 더 잘 낄 수 있었는데. 길막. 캐트비 딱 옮기고서 바로 그냥 딱 티맥이 났는데 더 한다고 생각하니까 소름 돋아가지고. 와, 힘들지? 아, 근데 N 용기가 생각보다 힘드네. N이 힘들지? 네, 어. 아, 어쨌든 잠깐 일단 잠을 벗고 활동 해야지. 제가 이겨가지고 내기 한 대로 눈밭에서
열받기, 우르 열받기. 아, 졌으면 망할 뻔했다. 제가 교육받을 때 이 단상에 한번 제가 서보고 싶었어요. 최강 소모가는 기대요. 근데 한 철 흑철 야 뒤로 치지 자 좌로 좌로 굴러 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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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반대 열 먹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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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다. 최강 소방관 체험 소감. 이런 훈련을 받으신 소방관 분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정말 든든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모두에게 뭔가 진짜 존경심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 그래도 저 한때 꿈꾸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아, 소방관 되고 싶었어? 네, 원래 소방관이 좀 되고 싶었었는데. 체험해보니까 이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노고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체험 또 하고 갑니다. 소방관 분들 지금 겨울철이라서 화재가 정말 많이 나는데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홍범석, 오요한, 정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봐야겠다. 올해 연말부터 5인 이상 차량에도 차량용 수화기 탑재가 의무화되는데요. 지금까지 7인 이상 승용차에는 비치 의무였지만 올해 말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무화 기일은 아직 남았지만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차량용 수화기를 사전에 미리 비치해 두신 건 어떨까요? 이상 파이어파이터스 인더타워 홍범석, 오요한, 박창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